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서쪽 카라코룸 방향에 있는 유명한 모래 언덕 엘승타사르 쪽으로 가다가 말을 키우는 유목민 길에 잠시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. 2019년 여름의 일입니다. 배가 불뚝 나온 큰 체격의 주인과 건강미 넘치는 부인, 그리고 10살쯤으로 보이는 머리를 빡빡 깎은 아들과 어린 두 딸 등 5명의 한 가족이 게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. 이들은 우리들의 방문에 별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 게르 안에 들어가는 것도 개의치 않았으며 방문객들에게 마요주도 한 잔씩 주었습니다. 몽골의 유목민들이 길손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옛부터의 전통입니다. 마요주는 말 그대로 말젖으로 만든 술입니다. 몽골어로는 아이락이라고 합니다. 가죽 부대에 말젖을 넣고 나무 막대기로 오래 저어서 만듭니다. 일행이 게르에 들어갔을 때 어린 아들이 게르 안에 걸려있는 커다란 가죽 부대에 들어있는 말젖을 나무 막대기로 열심히 젖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2-3일간 3,000번가량 저어야 발효가 되어서 마요주가 된다고 합니다. 말젖은 다른 가축의 젖과 달리 지방분이 적고 유당이 많기 때문에 막대로 저으면 그 안에서 발효해서 도수가 낮은 알코올 음료가 됩니다. 말이 어떤 풀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마요주의 맛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. 마요주는 뿌연 우윳빛으로 얼핏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막걸리와 비슷해 보입니다. 도수는 약 3도로 6도가량인 우리나라 막걸리보다 낮습니다. 아주 가벼운 알코올 음료인 것입니다. 맛은 약간 시큼하지만은 거부감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. 그런데 이 마요주는 영양가가 매우 높아서 유목민들은 여름에 마요주만으로도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속에 특히 여름과 가을에 몽골군 중에는 마요주를 식량으로 하는 자가 많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몽골군 전투 식량에도 마요주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대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. 마요주에는 당분과 단백질, 지방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또한 말젖이나 우유 자체에는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마요주는 그 안에 있는 유산균이 비타민C를 생성합니다. 그래서 유목민들은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지 못하지만은 마요주에서 비타민C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흔치는 않지만은 소나 약, 양, 염소의 젖을 이용해서도 마요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요주라는 일본인들이 붙인 이름 대신에 원래의 몽골 이름인 아이락으로 부르는 게 좋다는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제목에 마요주라고 한 것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마요주는 결핵,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나 위궤양 장염 등 소화기 질환, 당뇨나 고혈압, 심장병 등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칫 만병통치약처럼 들릴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. 그만큼 건강에 좋다는 얘기일 것입니다. 마요주를 증류시키면 알코올 도수가 38도 정도 되는 아르히라는 맑은 술이 만들어집니다. 몽골리안 보드카로도 불립니다. 마요주를 처음 마시는 사람은 너무 과하게 마실 경우 배탈이 날 수도 있으므로 다소의 주의가 필요합니다.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과하게 하면 탈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지 마요주가 특별히 장에 무리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. 일행 중에 마요주를 마시고 탈난 사람은 없었습니다. 몽골에서 아이락으로 불리는 마요주는 내몽골에서는 체계,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는 쿠미스라고 불립니다.